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강의 32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산 그러면 뭐 이렇게 설악산이 이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그맣게 이렇게 구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이 마태복음 4장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의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다 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갈릴리 호수 그 북단에 있는 어느 한 지역에서 지금 말씀을 지금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하시는 그 대상이 요르단강이 이렇게 흐를 때 요르단강 오른편에 있는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시리아 지방에서 온 사람, 하여튼 여러 종류의 그런 사람들이 그 앞에 이제 모여서 뭐 적어도 3,000명에서 5,000명 이렇게 되는 그런 그 무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그와 같은 대목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7장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마태복음 6장 32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특별히 이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 해주셨습니다. 6장 19절에서 20절 거기 가서 보면은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선 조미 먹고 녹이 슬며 거기선 도둑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선 조미 먹지도 녹이 슬지도 않으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보물 쌓는 그런 그 방법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에 이제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이에요. 33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너희는 첫째로 먼저가 아니라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의 그 특징을 33절에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또 걱정하지 마라. 내일이 자기 것을 위해서 이제 걱정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자, 내일이 자기 것을 염려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이제 산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 데일 카네기의 인생론이라고 하는 이 데일 카네기가 그 철강왕은 이름이 앤드루 카네기예요. 그 카네기 말고 데일 카네기라고 1900년대 전반부에 미국에서 살았던 그런 훌륭한 어떤 계몽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여러 가지 책들이 성공론도 있고 인생론도 있고 또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있고 해서 사실 목사가 되면서 그 많은 감명을 받은 그런 그 책 중에 하나가 말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 데일 카네기 그 인생론에 가서 보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옛날에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있는 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일들을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약은 그날의 족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이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것 이런 것이 구약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이 예를 통해서 이제 나와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모든 것을 줄 테니까 원하는 대로 내게 구하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다른 모든 거 구하지 않았죠.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도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 많은 백성을 제대로 인도하고 치리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아니한 장수하는 것과 그렇죠 건강과 그 다음에 재물과 이런 모든 것을 덤으로 주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역대기하 1장 11절 12절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33절,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뭔가를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제 표현해 볼 것 같으면은 그러면 솔로몬에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다. 자, 근데 여기 가서 33절에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게 지금 킹제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반 개역 성경이나 NIV나 현대 역본에 가서 보시면 너희는 첫째로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개역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 그러니까 그 나라가 뭐냐, 그 의가 뭐냐 알 수가 없게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본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의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 킹제임 성경만 변개되지 않은 그런 상태의 이런 성경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의 왕국, 그의 나라로 해버리면 거기 나온 그가 누군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사탄인지 어떤 왕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명료해요. 누구의 왕국을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치리하는 것, 이거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나오는데 복음서에서 신약성경 들어와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안 나온다. 언제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잘못이고요. 하나님의 왕국은 성경 전체 69회가 나옵니다. 그 69회 중에 처음 나오는 데가 여기에 하나님의 왕국이.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만 5번이 나와요. 하나님의 왕국이.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3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이렇게 놓고 보면 하늘의 왕국이 다수를 이루고 하나님의 왕국은 소수를 이룬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염두에 꼭 두셔야 될 것은 지금 아직 교회를 이 사람이 알지 못합니까? 여기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그 대상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이런 거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잘못 이해해갖고 교회에다 적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읽으시면서 머릿속에 이 내용들은 1차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나오는데 그 16장에도 교회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직도 교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끝날 때까지도 교회가 안 나와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드디어 사도행전에 가서 실질적으로 교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영적으로 취할 것들은 많이 있지만 문자적으로 이걸 잘못 적용하다 보면 우리와 전혀 맞지 않는 이와 같은 그 시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다가 잘못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이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다가 그래서 이단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은 뭐고 하늘의 왕국은 뭐냐? 이 자세한 내용은 마태복음 13장에 전체적으로 왕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대단히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임하는 왕국, 하나님에게서 임하는 왕국이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인데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왕국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구약시대에 이 대언자들이 줄기차게 외쳐왔던 메시아 왕국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의 왕국이라는 그런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약성경에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온 하늘의 왕국이라는 그런 개념은 많은 경우 가서 보시면은 그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를 가리킬 때 하늘의 왕국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다. 근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그래서 세 명의
서로 다른 기록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한 군데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고 한 군데에서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거의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의 왕국은 아주 하늘의 왕국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 내용을 이게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늘과 하나님이 비슷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가서 탕자의 비유를 한번 가서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가서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아버지 앞에 이제 돌아오는 그런 대목이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거기 가서 보시면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하늘에다 죄 짓는 사람 있어요? 하늘은 인격이 아니잖아요. 인격체가.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다 하늘을 대적해서 내가 죄를 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히브리 표현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늘을 대적해서 죄를 졌다.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 이렇게 나오면은 많은 경우에 하늘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를 극도로 조심해야 됐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내가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라든지 뭐 이렇게 부르는 거를 이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만 됐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직접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는 못하고 하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면 다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킨다.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 이루어져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러한 조금 작은 의미에 좁은 의미에 그와 같은 왕국을 하늘의 왕국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왕국 이야기가 가득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뭘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어느 면에서 또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곧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 지금 똑같은 내용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뭘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첫째로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로마서 10장 가서 한번 가서 봅시다. 로마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 내내 어떤 일을 행했는가가 로마서 10장 1절 그 다음에 2절 3절에 요약이 딱 돼서 기록이 돼 있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일이 뭐냐 로마서 10장 1절 2절 3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연대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6천년 정도 인류의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로부터 약 1000년 지난 다음에 누가 대충 태어났다 그랬어요? 노아가 태어나고 그로부터 약 1000년 지나니까 누가 태어나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그때로부터 약 1000년 지나니까 다윗이 태어나고 또 1000년 지나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래서 천천 이렇게 되고 예수님 이후에 지금 약 2000년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누가 들어있어요? 모세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모세가
아시죠? 그럼 모세 시대부터 이제 율법이 주어진 거니까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 때까지 약 15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그 일이 여기 지금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딱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뭘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열심만 냈다는 거예요. 열심만. 엄청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거기에 대한 주석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삶을 자그마치 몇 년을 살았다고요? 1500년.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니들 1500년 동안 니들 의 세우려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그게 아니라 첫째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다고 희생예물을 드리고 성전에 가고 뭐 제사장과 대언자가 있고 뭐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얘기하는 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너희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다. 그러니까 첫째로 너희가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 그걸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지금 직통으로 지금 포를 지금 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 사람이 미쳤나 그랬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계속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일인데 도대체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니 이 사람이 이게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생을 살다가 다마스커스 가는 그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기 자신의 의의를 배설물로 여기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의의, 그 의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사람이 180도 바뀌는 그런 일이 생겼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빌립보서 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가서 보니까 1절에서 9절에 사도 바울의 그 일대기가 나오면서 사도 바울이 평생도록 추구했던 그런 내용이 한마디로 9절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내가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의를 왜 추구해야 되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벗어버리려면 사람의 의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로는 불가능하다. 예레미야 대언자의 표현을 빌릴 것 같으면은 이디오피아 사람이 검은색 피부를 그거 제거하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표범이 반점이 있는데 표범의 반점을 제거하는 게 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는 그 일을 우리 힘으로 벗어버리는 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표범이 자기 힘으로 애를 써갖고 그 반점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그것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평생 노력해도 반점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불가능해요. 이디오페 사람이 그 검은 피부가 평생 뭘로 세척을 해도 이 검은 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그러면 천상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마련해 놓은 영존한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전달해 주신 내용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 예수님이 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여기 나오는 첫 번째 목적은 목사 즐겁게 하거나 뭐 찬송해갖고 내가 마음이 기쁘거나 위로받거나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오고 또 예수님 믿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의로 내가 깨끗하게 된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목적이 첫 번째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쭉 보여주시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 사건 그 전에는 그런 그 일들이 조금 희미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물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해서 첫사람 아담 이후에 나온 아벨이라든지 그 내용이 이제 쭉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렴풋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불상 이렇게 만들고 딱딱 쪼개갖고 마리아상 만들고 이런 거 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순종을 하고 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가서 그의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거기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아마 더 이상 가지 못하게 자꾸 할 것 같으니까 하여튼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드디어 여기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집트도 내려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그런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15장에. 그 15장에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직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손을 잡고 아브라함을 끌고 밖에 나가서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야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그렇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이렇게 들어보면.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돈 달라 그러고 뭐 하나님이 뭘 갖다 충성하라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을 믿어주니까 넌 참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됐다. 내 앞에 설 자격이 있다. 그냥 죽은 다음에 내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는 설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구약시대 유대인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 두 명을 들 수 있어요. 세 명 들라 그러면 어디까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 이렇게 해서 세 명을 드는 거고 둘로 줄여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모세를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그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고 맨날 그거를 항상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 구약성경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이해를 했으면은 하나님의 의의를 얻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를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1년, 2년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사람들의 전통으로 굳어진 거예요. 갖다 희생물을 드리고 뭘 하라 그러면 하고 이거 하는 거, 이거 율법의 행위를 해서 목사의 말을 들으라 그러고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와서 교회 청소하라 그러고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런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게 자꾸 만드는 시스템이 이렇게 굳어져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1년, 2년 지나서 100년, 한 1500년 지나서 예수님 때 딱 오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를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단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시는 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해야 될 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해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너희가 지난 1500년 동안 그걸 못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해를 잘 하시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의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피보자기를 이렇게 딱 씌워놓는다면 예수님의 피보자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의의는 사람의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행위는 몽땅 다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성경 말씀 이야기해요. 더러운 누더기 아시죠? 걸레 아시죠? 시꺼먼 거.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서려고 생각하지도 마라.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으로, 히브리인으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딱 알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뭐예요? 여태까지 산 게 다 내 의의를 가지고,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이렇게 산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선 그 이후에는 내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오는 그 의의,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애를 쓰며 나아간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에 대한 그 설명을 마치고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가서 보시면 참으로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목사가 하는 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항상 균형 있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저울을 이렇게 있으면, 저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놓일 말씀하고 이쪽에 놓일 말씀이 이렇게 있어서 팽팽하게 이렇게 균형이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앞뒤 문맥 전혀 상관하지 않고 봐라 이거야, 이 목사가 하는 일을 말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면 이게 되겠냐고, 예, 지옥의 정죄를 받는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목사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교회도 아직 없다니까. 여기에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 마태복음 7장에 아직 교회가 있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아무데나 예, 가져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비교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거죠. 이것도 고린도 교회에게만 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 모든 것을 판단하는구나. 고린도전서 5장 3절도 가서 보세요. 5장 3절에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악한 일을 행한 그런 자를 이미 어떻게 했다 그래요? 판단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판단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절에도, 1절에서 5절에도 가서 보니까, 예, 특히 제가 4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많이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 세워 판단하게 하라. 판단하라는 거예요. 5절에도 판단, 1절, 2절, 3절, 4절 다 뭐 하라는 거예요? 판단하라는 거예요. 아, 그럼 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 여기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 말씀이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 이게 인간의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을 더 치중을 해야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57절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57절. 우리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요?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판단하라는 거예요. 판단을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보, 뭐,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 나오는 행위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여러분 판단 안 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아, 시작부터 판단해요. 시작부터. 이게 창조과 진화과 여러분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아, 판단해야 돼요. 원숭이에서 나왔는지 사람에게서 나왔는지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예수님을 믿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판단하는 일이에요. 판단이 없으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멍청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거예요. 멍청이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구분하는 일이 안 되면 그러면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성화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 옳고 그런 게 판단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바른 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에스겔서인 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에스겔서 가서 보시면 제사장을 세웠어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거룩한 일과 속된 일을 구분하는 일이에요. 구분하려면 판단 안 하고 구분이 됩니까? 어떤 음악이 나와요. 교회에서 이 꽝꽝대는 음악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해야 돼요.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 없이는 우둔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기 쉽습니다. 그저 코미디나 하고 유행가나 하고 목사가 나와서 딴따라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판단하는 일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마귀가 와서 끌고 가면 다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어리석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판단의 영을 주신다니까요. 판단의 영을 주세요. 그래서 판단의 영을 가지고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진리는 항상 판단하고 걸러내는 데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근본주의를 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근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뭐냐?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히 누구냐?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판단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그렇죠? 예. 이러한 사람들이 판단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의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가 어디에 나와 있냐? 누가복음 18장 가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가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9절 가서 보니까 누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또 누가 나옵니까? 세리가 나오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런 제목이 나오지 않, 대목이 나오죠. 바리새인이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11절에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사람 보고 아, 저건 못됐구나 그러고 그렇죠? 저건 강도인데 그러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판단을 하면 이건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떤 판단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요. 이 판단을 자기가 받는다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판단하지 말라는 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왜 그래요? 사람에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이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보세요 하나님은? 속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가서 세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놓을 게 없습니다 하고 가슴을 쳤잖아요. 그랬죠? 그랬더니 맨 끝에 가서 14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갔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이야. 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집에 갔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판단하지 말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런 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렇게 판단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판단을 받는다. 이런 의미지. 목사가 여기 서갖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딴 얘기하고 그런데 판단 안 하고 아멘 그러기가 서 있으면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박차고 일어나서 딴 데로 빨리 가야 그 목사도 정신을 차리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는데 안 떠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목사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니면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아닌 걸 듣고 왜 그 앞에 앉아있어요. 돈 갖다 드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닌 것은 빨리 판단하고 그리고 긴 대로 빨리 옮겨야 돼. 그게 좋아요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가 헛소리하고 그러면 목사를 내쫓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나가든 둘 중 안에 하나 해야지 사는 거에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걸 판단해야 돼? 첫 번째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돼. 자기 자신. 다음 주에 주의 만찬을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주의 만찬을 할 때는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 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주의 만찬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그저 아무렇게나 하고 그러고 와서 먹고 그러다 어땠어요? 죽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주일날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겠냐고. 예수님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이렇게 살지. 주의 만찬하고 그럴 때. 그래서 거기 뭐라고 했어요? 너희 자신을 판단하면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판단해야 우리 자신이 주일에 올 때도 내가 정말 단정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런 마음으로 오고 있는지, 내 아이들이 지금 그런 상태로 오고 있는지, 내가 헌금을 드려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내 모든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를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그래 하나님 앞에 판단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내 자신을 판단하고, 두 번째 소소한 교리적 차이가 있는 형제를 불신자처럼 여기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특히 먹는 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해서 채소만 먹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강해서 고기도 먹는단 말이야. 먹는 거 가지고 왜 먹냐 안 먹냐 이런 일, 이거 예수님 믿는 그런 그 근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세 번째 급히 판단하지 마라.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뭘 판단해야 되냐? 판단해서 지목하고 피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냐? 로마서 16장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에서 18절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 주목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피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교리를 알아야 옳고 그른 걸 알아야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리가 사람을 차갑게 만드는 그런 면도 있지만, 예, 그렇지만 은혜만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목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서 불교도 뭐 이슬람교도 다 같이 우리 형제요 이러면서 같이 하자 그러면 내쫓든지 피해야지, 이거 같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0절에서 14절에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0절에서 14절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해보라는 거예요. 입증하려면 판단해야죠.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건지 아닌지 입증해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럼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판단한 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벌써 딱 누가 나오면 빨리 그 교회 떠나서 판단하라는 그런 교회로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판단하느냐? 판단의 기준이 나무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언지 알 수 있다. 그게 예수님의 판단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판단의 기준,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7장 뒷부분에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네,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7장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에 또 유명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여기 티는 말 그대로 티 조그만 거고 들보는 여러분 대들보 아시잖아. 집을 지으려면 이게 대들보 빔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한 건 보면서 이렇게 크게 들어있는 내 눈에 있는 건 왜 보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주겠노라 하려느냐. 너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특히 이거는 남편과 아내가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늘 이것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다투지 않습니까? 다른 집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내게는 티만 있고 당신이 들보가 있다 이렇게 돼갖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티와 들보.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주석은 아주 간단해요. 로마서 2장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 티와 들보에 대한 그런 주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장 17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유대인들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사람을 가르친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이런 것이 티와 들보에 대한 그런 주석으로 이해하시면은 이해하는데 전혀 무슨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도 비슷한 맥락이니까 가서 이제 살펴보시고 6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또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그것들을 자기 발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느라. 이것도 잘못 이해하셔갖고 아 이거 개들에게는 복음을 전달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맞습니까? 그럼 거기 균형을 또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그럼 복음 선포는 누구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심지어 개 같은 사람에게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해야 돼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개는 조금 다른 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우리가 하고 예,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개를 누구라고 이제 누구 어떤 사람을 개로 표현하냐면 베드로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예, 거짓 대언자들과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후서에 이제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이 거짓 대언자들의 그 피해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 1절에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쭉 이야기가 나오면서 맨 끝에 22절 끝에 요약이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여기 나오는 그런 개나 돼지는 이런 거짓 교사나 거짓 대언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돼지처럼 짓밟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엉뚱하게 잘못된 걸 가리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말씀을 듣고도 가르쳐 주어도 들으려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거룩한 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자기 거 외에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예. 이런 사람을 피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가르쳐주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거짓 대언자나 거짓 교사들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 이제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6절에 이제 나와 있고 7절, 8절만 읽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그 정석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한나가 하나님께 자기의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알리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런 것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여 삼창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큰 소리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알겠죠? 예,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 하나님께 영이 괴로운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혼을 쏟아놓으라고 이야기했어요. 혼을 쏟아놓으라고.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들어주시는데 특별히 구약시대하고 달리 지금 여기 구약시대거든요. 아직 구약에 여기는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지금까지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요한복음 14장 13에서 14절, 15장 16절, 16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이 신약과 구약을 구분짓는 그와 같은 기도의 모델을 또 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 인격체를 두고
예수님 지금까지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그 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옥 불 속에 그런 형벌을 다 받으신 그 일,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일, 지금 올라가셔서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중보하는 그거,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을 걸고,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할 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정석이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32과는 요걸 해서 마치고 33과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